한 시골 마을에 버섯 재배사를 짓는 문제를 두고 몇 년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버섯 재배사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태반이 노인인 주민 3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찬방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공사 인부들과 대치 상태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4년 전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버섯 재배사 건립 공사가 최근 재개되면서 다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버섯 재배사가 실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한다 했으면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못하게 했던지 자세히 할 거인데, 버섯 재배라고 마을을 그렇게 기만을 했어요. 마을 한가운데 그것도 민가와 맞닿은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왜 군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이렇게 해서도 뻔히 태양광을 발전시설로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제의를 못 해주는가. 사업자 측은 이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로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을 고려해 버섯 재배사로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태양광을 아예 계획도 없고 아무 지금 실체도 없습니다. 허가도 없고. 주민들은 그러나 믿지 못하게 했다는 반응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버섯 재배사를 짓고 나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창고나 축사, 버섯 재배사 등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 민가와 거리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